여러분은 김연의 칼날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당당하게 인기 투표 1위도 차지했던 노랑민들레 제니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끄러워서 싫다고요? 크게 매력인 친구라고요? 제 채널 프로필 사진에도 이 제니치를 그려놓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최애캐치군 영상으로 다룬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멀어졌나.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 최애캐 아가츠마 제니치 시리즈물을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시리즈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이 제작하진 않겠지만요. 자, 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니치가 카와이한 네즈코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욱 저같은 오징어라면 그 난이도는 몇 배로 떡상해버리죠. 빌어먹을. 제니치에게 있어서 네즈코라는 소녀는 바로 짝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네즈코가 제니치의 취향에 완벽적 중한 100점짜리 소녀였기 때문이죠. 한눈에 반한 이후로 제니치는 무엇을 하든 네즈코만 외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 물론 밥 줄인 기사대일은 열심히 수행하면서요. 당시에 네즈코는 오니 상태에다가 자아가 불분명했기에 네즈코가 원래 어떤 소녀인지 궁금했던 제니치는 탄지로에게 이를 물어봤습니다. 탄지로가 들려준 인간 시절 네즈코의 이야기들. 제니치는 탄지로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런 아이가 정말 존재한다고? 야, 너 가족이라고 감싸고 뻥튀기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즈코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자체인 것 마냥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따라서 제니치는 인간으로 돌아온 네즈코와의 대화를 하는 것을 줄곧 기대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제니치였기에 먼 훗날 태양을 극복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네즈코가 자신을 이노스케 라고 불렀을 때 그렇게 극대화했던 것이었죠. 이노스케 의문의 1승이랄까? 네즈코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었던 제니치는 평소에 그녀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어주고 밤이 되면 네즈코와 함께 자신이 알아본 이쁜 장소로 산책을 나간 모양입니다. 아, 물론 외출을 할 때에는 탄지로나 시노부의 허락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노부가 키우는 군붕어의 어항을 몰래 마음대로 네즈코에게 가져갔다가 아오이한테 아주 혼쭐이 난 적도 있답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이 군붕어를 보고 하트를 뿅뿅 날렸기 때문에 제니치로서는 호감도 1포인트 챙겨간 이득이었죠. 특히 제니치는 네즈코에게 꽃을 챙겨 주려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인간으로 돌아오던 네즈코가 과거 현상을 할 때에 꽃을 건네주는 제니치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죠. 또한 최근 상영 중인 극장판 무한열차 편에서는 네즈코를 챙겨주는 제니치의 활약을 여럿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무로부터 네즈코를 구해주거나 해가 떴을 때 네즈코를 그늘 쪽으로 옮겨서 상자에 담아주거나 했죠. 이렇듯 평상시에도 전투시에도 제니치의 머릿속은 오로지 네즈코가 가득 차 있었고 제니치는 이후로도 끝도 없이 네즈코에게 수많은 사랑의 구애를 하게 됩니다. 작품의 완결 시점에는 끝내 네즈코가 인간으로 돌아오죠. 인간이 된 그녀의 모습은 제니치가 상상한 그대로의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아이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본 제니치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순간 극락이 보여서 승천할 뻔했답니다. 제니치야, 넌 아직 오면 안 된다. 돌아가렴. 자, 그렇다면 우리 제니치는 과연 네즈코와 어떻게 이어지게 됐을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니치가 왜 그렇게 여자와의 만남을 추구했는지를 알아보자고요. 감사합니다.